새로운 네, 새롭게 경험하는 경험이었는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뭐 또 예전 시절 히어로즈 때도 많은 역사도 있고 선수들 간의 프론트 간의 이런 끈끈한 정도 많이 느꼈었는데 또 새로운 팀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 키움 증권과 우리 히어로즈가 잘 힘합쳐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 시즌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뛰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웠고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부상 부위라든지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야구 쪽으로도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올해 목표는 네, 정경기 출장을 하면서 좋은 성적도 내고 싶습니다.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왼쪽 다리가 착지를 할 때 조금 투수 쪽으로 열린 상태로 공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, 지금 꾸준히 연습 중입니다. 네, 몸쪽 공을 조금 더 수월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타이밍에 따라서 그런 동작이 다시 나오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네,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히어로즈가 되었고 키움 히어로즈라는 이름을 달고 올 시즌을 다시 임하게 됐는데 히어로즈 팬분들이라고 하면은 변함없는 사랑 보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. 올 한 해 선수들 다 힘합쳐서 네, 우승을 목표로 최선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박병호입니다. 우리 히어로즈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히어로즈가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올 한해 최선을 다할 거고 키움 히어로즈라는 이름을 달고 또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모든 게 새로운 만큼 키움 증권과 그리고 히어로즈가 서로 힘합쳐서 올 시즌에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